예, 곽상담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에서 제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걸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치인 불법 사찰이 6건 있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되는 내용이 10건 있었습니다. 그다음 전 정권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퇴 압박이 12개 부처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사례입니다. 12개 부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핸드폰 불법 압수 및 포렌직이 7건 있었습니다. 또 수집한 감찰 자료를 불법 악용한 사례가 5건 있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고위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상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불법 청와대 감찰도 여러 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일부 사찰 사례만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까지만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만 수사가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사찰 사례는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태곤, 그 다음에 검경 출신 특감반은 8명 등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어느 규모로 불법 사찰이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압수수색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KTNG 사장 교체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외부 인사로 사장 교체를 추진한다고 이해될 여지가 있지만 사장 추천위의 투명 공정한 운영을 요구한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를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담배 회사에 정부가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기재부가 장치를 만들려고 한 것은 매우 가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재부가 장치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장 교체 하려고 했다. 이런 장치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우 가상하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추가 수사에 나서서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을 신속하게 철퇴를 내리는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최고 권력기관의 불법이 건절될 수 있도록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